자, 반갑습니다. 심스입니다. 캡틴 신바사, 예, 일본에 베이가 있다면 한국엔 바로 심슨이 있습니다. 오늘부터 영상을 좀 찍게 됐는데요. 우리 캡틴 신바사 한국 밴드 인원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부터 유튜브를 찍을 건데 오늘은 특별히 첫날이기 때문에 살이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. 지금 289 있는데요. 한 259 정도는 돌릴 건데 일단 토람이 나오면 멈추도록 하겠습니다. 토람까지만 나오면 만족하는 걸로. 휴가는 솔직히 좀 뭐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바로 가챠 돌려보겠습니다. 오늘의 가챠는 바로 드림 컬렉션 4월달. 자, 디테일 한번 보고 가야죠. 그래도 자, 픽업에 누가 있나? 애정의 휴가가 있습니다만 이번 휴가는 잘 나오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 한나이 쯔바사라는 게 사실 거의 쓸모없는 패시브 같고 아마 팀 스킬 이거 8명이서 이상일 때 클럽 인원 8명 이상일 때 올스탯 16% 이게 3개면은 48%이기 때문에 아마 클럽 덱에서는 좀 쓰일 것 같습니다. 뭐 메인 스킬 역시 뭐 점핑 타이거 발리긴 한데 위력이 450이라서 거의 쓸모가 없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A 패커시 하나 나왔으면 했는데 이런 쓰레기 스킬 가지고 아무것도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능력치 또한 공격이 너무 21,800이면 최근 메타로는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. 제가 원하는 건 바로 이놈 토람. 팀 스킬 역시 좋고요. 똑같습니다. 패시브 역시 패시브는 상당히 좋아요. 클럽 플레이어 대상으로 했을 때 스탯이 25% 준답니다. 그래서 클럽 플레이어 킬러 이건 좀 뽑을만 하고요. 제가 서두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무과금입니다만 최근에 나르샵을 통해서 돌계를 계정 구매를 했고요. 올해 목표는 무과금으로 클럽 덱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.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시 넘어와서 디펜스 24,856 상당히 좋죠. 뭐 거기다가 지금 보면 히든 스킬까지 있습니다. 짱짱한 거. 근데 대부분 보면은 이게 포워드 스텝 다운에다가 클럽 플레이어 뭐 디워프까지 해서 좋습니다. 거기다가 재패니즈 플레이어 킬러라고 해서 10% 일본 상대로 해선 또 스탯이 올라가기 때문에 웬만한 센터백으로서는 제일 좋은 스탯인 것 같아요. 클린스만 좋지만 얘는 일단 사전권에서 버리는 거죠. 자, 바로 가챠 들어가겠습니다. 자, 59 먼저 갑니다. 자, 가자! 자, 한번 돌리겠습니다. 저는 가챠 돌릴 때, 약간의 버릇이 있습니다. 이렇게 공을 한 번, 두 번, 세 번쯤 돌리고! 나니? 얘 또 보는 까는 맛이 있죠? 기다려봐야 됩니다, 이거는. 자, 사진 나왔습니다. 자, 제발. 헤이! 나르맹! 나르맹! 자, 아직 남았습니다, 아직. 네 번 정도 더 돌릴 수 있죠? 가겠습니다. 자. 두 번째. 깃털이 안 나왔다, 씨. 깃털이 안 나왔는데. 역시 안 나온군요. 아우, 내 살이. 아우, 씨. 자, 세 번째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. 또 이럴 때 한 또, 쓰락 두 개 나오면 또 기분이 확 바뀌죠. 자. 가지야! 내 살이. 자, 갑니다. 제발. 깃발이 살짝 스쳐갈 때. 와, 오늘 하나도 안 나오네요. 죽겠네. 필요 없습니다. 이거 돌계라서 뉴가 맞네요. 필요 없고. 한번 봐. 자, 두 번 남았어, 두 번. 제발. 자, 토롬. 토롬 가자. 토롬.
토롬. 오케이. 이쿠죠. 나트레자. 좋았다. 가자. 사진 나왔습니다. 어, 투수가 두 개. 두 개. 세 개. 세 개. 제발. 트럼 나왔다. 대박. 아, 끝났습니다. 오늘 가차이골로 끝내겠습니다. 아, 원투. 제가 이게 없었거든요. 골든디오. 이 돌계라서, 아, 좋아요. 아, 골든디오까지. 자, 하나 더. 필요 없고. 소리마치 나쁘지 않습니다. 아, 소리마치 나쁘지 않습니다. 페널티 마스터까지. 좋아요. 얘는 어떻게든 쓸탄 쓸놈이기 때문에. 감사합니다. 자. 68구. 눌릴 것 같죠? 저나 눌립니다. 왜냐? 68구가 제 살이기 때문에. 하루에 한 5구 모으기 힘듭니다. 자. 가차는 여기까지 정도 하고. 제가 티켓 하나 모아놨거든요. 한번 쏘알 티켓 한번 돌려 가보겠습니다. 오늘 리그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최근에 돌계이기 때문에 뭐든 유가 나올 것 같아요. 자,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르샤츠바사 나오자. 가자! 휴가쿤. 자, 이케. 간바떼네. 뭐가 나올까? 발리사키. 아, 예, 나쁘지 않습니다. 아,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미사키가 라이쥬 미사키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걸로 바꾸겠습니다. 나쁘지 않습니다. 자, 한번 덱 구성을 가볼까요? 구성 가보겠습니다. 현재 덱은 돌계 덱인데 많이 올라왔습니다. 처음 살때요 겐조랑 뭐 이자가 없었고요. 치바사, 휴가 그리고 캡틴 아오이 이 정도가 메인이었던 것 같아요. 나머지는 다 뽑은 거고요. 다행히 현재 광복 덱이 다 완성됐습니다. 린데지랑 켄 하면 누구야? 한 명이 이자와 이렇게 해서 현재 지금 45% 덱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미사키가 지금 이놈이라서 지금 발리사키로 바꾸고 좀 구성을 해봐야 되겠어요. 일단 제 목표는 클럽 덱이긴 한데 현재는 일단 힘밀 덱으로 좀 갔다가 나중에 얘는 조금 광복으로 좀 돌리다가 클럽으로 주전으로 바꾸는 걸로. 자,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덱이 나중에 클랩덱으로 바뀔 겁니다. 언제? 올 연말쯤. 자,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 심슨이었습니다.